봉화 매몰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광산에서 두 달 사이 두 번의 사고가 난 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안전경시 풍조를 조장한 정부 정책 방향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이도훈 기자입니다. 위성건 원내수석 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단 일행이 봉화 매몰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구조 당국의 설명을 청취한 의원들은 119 신고가 10시간 이상 지체된 이유와 생존 확인을 위한 초반 시추 작업이 엉뚱한 곳에서 진행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신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쩌면 소중한 생명 구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에 약간의 지장이라도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회의에선 두 달 전 이미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광산에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 현 정부의 안전경시 기조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성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봉화광산 매몰사고는 이러한 일련의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방에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이제 안전제일 기조로 국정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업체는 광산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사고 수사조차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수사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세해자 구호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해자 구조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또 대책 재발 대책을 만들고.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